네, 안녕하세요. 독보적인 액션맘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 추운 날씨 조금 따뜻해졌는데 브이로그 찍으려다가 문득 오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채널 커뮤니티 투표에 지금 50대 50으로 딱 동점입니다. 반반 나뉘어져 있는 화두가 뭐냐면 세차 관련 게시판에서 제가 봤어요. 프리워시제를 먼저 분사를 하고 고압수를 치는 게 효율적일까? 고압수를 먼저 치고 프리워시제 치고 고압수를 분사하는 게 효율적일까? 이게 이제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. 저한테는 엄청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트랙스 보이시죠? 얼마 전에 스파샤랑 클래식 탑 네, 내구성 테스트를 위해서 부산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달렸다가 막 이렇게 왔어. 그래서 거의 한 1000km를 달렸고 염화칼슘을 엄청나게 맞고 뭐 지금 눈도 맞고 장난 아니에요. 맞죠? 그래서 이걸 2주 동안 방치를 해놓은 상태니까 테스트하기 엄청 용이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고 제가 브이로그 다음 편으로 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텐데 반 나눠가지고 고압수를 분사하고 프리워시 케미컬을 이용해서 덮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고압수 여기는 케미컬 프리워시제를 그냥 분사를 하고 기다렸다가 고압수를 쳐내면 결과가 어떤지 각각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긴말 필요 없고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타월을 이용해서 한번 얼마나 오염물이 남아있는지 잔여물이 남아있는지 그것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. 프리워시 케미컬로 쓸 제품 마프라 라보코스메티카 프리머스 2.0 폼프리워시 약 알칼리 제품이고 뭐 표본으로 쓰기에는 좋은 제품입니다. 염화칼슘은 그 오염물 자체가 산성입니다. 그래서 알칼리 계열로 이제 약간 중화시켜주는 개념으로 뭔가 씻어내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 보틀에 물을 1.25L 넣어놨습니다. 현재 이 제품은 카톤의 전동 스노우 퍼머예요. 분사를 자동으로 찡 해주면서 전동으로 막 거품을 생성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. 신제품. 요거를 이용해서 좀 도포를 할 거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희석비를 한 10대 1 정도로 잡죠. 압축 분무기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. 그래서 만약에 압축 분무기 10대 1 기준으로 한다면 1.25L니까 125mm가 들어가면 맞겠죠. 자, 코니컬 튜브 50ml짜리 자 이렇게 하고 놓고 아 거의 정하겠어. 조금 뭐 더 클랬을 건데 원래 희석비가 이게 오염물이 조금 더 강하다 하면 1:5 뭐 1:6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그렇게 너무 강하게 가버리면 좀 혼돈이 오실 것 같아. 나도 좀 그렇고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동으로 하니까 정말 편하네. 꿀꿀. 일단 좀 기다렸다가 뿌릴게요. 25도입니다. 노즐. 이쪽은 없어요. 맞죠? 지금 이게 발수 코팅 안 되어 있거든요. 뒤집어서 반대로 해보고 자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. 고압수부터. 내가 볼 때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확실히 고압수를 치고 나니까 여기 이제 남아있던 잔여물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희석되는 느낌이 있어요. 일단 뭐 한번 쳐보고 두 개 다 뜯어보면 이제 알겠죠. 살짝 이제 반응하는 시간 주고 느낌 아니지? 난 그냥 봐도 여기가 더 쉽게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밝기를 좀 높였습니다. 저는 이쪽이 지금 더 깨끗해요. 뭔가가 요 부위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 비닐 뭐 데워서 여기가 더러워졌던 게 좀 이리 쓸려 내려갔을 거다 뭐 이게 좀 닦였을 거다 약간 이런 것도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저도 여기 너무 차이 나는데? 그리고 사실 이런 데는 안 돼 있잖아요. 비닐이 이렇게 돼 있잖아. 그럼 여기 완전 차이 난다.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. 희한하네 이거. 그럼 여기도 그렇고 이런 거 여기는 뭐 확연하게 차이 나네요. 제가 생각했을 때 프리워시제 케미컬의 용도가 오염물을 불려주기 위한 거잖아요. 미트워시처럼 막 물리적으로 하는 그렇게 쓰는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
어차피 고압수 칠 것 같으면 고압수 치기 전에 먼저 분사를 해주면 프리오시 케미컬을 어차피 희석을 하잖아요. 거기도 수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수분들이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일단 오염물을 살짝 불려주고 그 시간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땐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물이 이게 얼마나 되겠냐 한다마는 이게 사실 한 방울 한 방울 모이면 양이 많을 거거든요. 이것도 이 면적 안에서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. 이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서 한 적이 잘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딱 그랬어요. 미니멀리즘 세차 이런 거 하면서 셀프 세차장에서 돈 넣고 고압선 뿌리고 먼저 분사를 한 다음에 오염물을 떨궈내고 이제 프리오시 케미컬을 분사를 해라.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염화칼슘 그 다음에 눈 뭐 이런 오염물이 고착이 된 상태에서 방치를 이제 오래 했잖아요. 그럼 이게 워터스팟도 생겼을 거고 눈이 이제 수분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건데 케미컬의 용도이지 않을까. 사실 이걸 뭐 이걸 해라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논쟁은 또 댓글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마음껏 댓글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다. 이걸 한번 화이트 타월로 한번 닦아볼게요. 네, 저 뭐 이주인 라피도 멀티 네 화이트인데 이게 어디서 이게 보풀이 나온단 말이고 이래 깔끔한데 이게 뭐 타월 리뷰 제가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이쯤엔 라피도 타월만 쓰거든요. 근데 협찬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협찬 받기 전에 내가 쓰고 있어서 협찬 받게 된 계기예요. 이거 제가 좋아서 썼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공장 가서 봤을 때 이거 레이저 커팅하는 거란 말이에요. 여기를 써요. 그럼 닦아보자. 그냥 이렇게 진짜 이 스파시안 클래식 탑은 정말 무서운 놈이다. 지금 괴물 같은 놈. 닦으니까 또 광나네. 워터스팟도 없네. 희한하네 이거. 와,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. 자, 여기는 오른쪽 프리워시 먼저 한 거, 여기는 고압수 먼저 치고 프리워시 한 거. 네. 그러니까 프리워시 케미컬 먼저 쓴 거죠. 여기는 고압수 치고 프리워시 케미컬 쓰고 또 고압수를 친 거지. 네, 뭐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이제 셀프 세차하면서 좀 사소하게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실험할 수도 있지. 뭐 외국에 이런 영상이 떠 있더라. 링크를 이제 본 거죠. 그래서 그걸 보고 게시물을 보고 아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래 고압수 먼저 치는 게 이런 종류의 오염물은 고압수도 괜찮겠지만 뭔가 그 처음에 폼 그냥 압축분무기 이용해서 케미컬 도포하고 난 다음에 고압수를 쳐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 생각했어요. 저는 싸울림이었나? 또 비유를 하시는데 난 샤워하는데 샴푸 머리 감을 때 물부터 먼저 뿌리지 샴푸부터 먼저 하진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. 다른. 그 샴푸라는 거는 액만 나오는 거고 우리 프리워시라는 거는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포가 되면서 희석이 돼 있는 그 정량에 대한 반응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. 그 본세차 그냥 미트워시를 무조건 해야 돼요. 세차는 안 할 수가 없어요. 노터치 사실 코팅이 제대로 돼 있다고 해도 이런 오염류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. 이제 프리머스 2.0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내 자신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.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까지 액션맘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안녕.